13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사실상 방역패스 의무화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조치여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게다가 시행 첫날부터 인증 시스템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13일 오전 청주의 한 음식점. 주문하기 전 손님들이 백신 완료 인증에 진땀을 흘립니다. 이날부터 식당 등에서 방역패스를 어긴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돼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스마트폰 앱은 물론 질병관리청 쿠브 앱까지 접속 오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전부터 벌어진 접속 오류는 오후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부 식당에서는 방문 사실만 인증하는 안심콜과 오는 19일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기 명부만 작성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고 제가 앉아서 들어오세요.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합니다. 손님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QR코드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 역시 별도 지원 없이 업주 개개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 등 지자체에도 이날 자영업자들의 잇단 방역패스 관련 민원 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구가 없잖아요. 기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주고 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손님을 받으러 가면 정말 불편하죠. 방역패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던 방역당국은 시행 첫날에도 계도 수준의 안내와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이날 접속 장애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관련 기관 간 긴급 협의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